2014년 12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 프레스노 지역 올해로 60세가 된 전직 해병 철먹몽 씨와 그의 아내가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창밖으로 이상한 생명체를 보게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병 18903기 철먹몽 대령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부부가 저번 주 금요일에 외계 생명체를 봤다 이 말입니다. 어머 맞아요. 저희는 얼마 전 이곳에 땅을 사서 집을 짓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죠. 그때도 서로 볼 일을 보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던 중에 카르멜 교회 옆에서 커브를 싹 돌려는 찰나 바로 앞에서 웬 하얀 외계인이 길을 건너고 있었죠. 그 생명체는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편 숲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럼 외계인은 어떻게 생겼죠? 처음에는 상반신이 없길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치 발부터 허리까지 남겨진 시체가 걸어다니는 것 같았거든요. 키는 또 얼마나 큰지 2m 정도는 돼 보였습니다. 근데 느릿느릿하게 걷는 것이 보면 볼수록 생각보다 귀여웠죠. 어느 날 하반신 모양의 외계인을 만났다는 한 남성. 사실 그가 목격한 외계인은 예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꾸준히 목격자가 나타나던 생명체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프레스노 나이트크롤러. 암말의 프레스노는 이들이 자주 출몰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스노 지역에서 따온 것이며 나이트크롤러는 밤을 뜻하는 나이트와 기어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크롤러의 합성어입니다. 생김새는 마치 한자의 인 모양을 하고 있으며 온몸이 하얀 생명체로 팔이 없고 그저 두 개의 긴 다리만 존재하죠. 마치 가래떡 두 개에 메추리알을 하나 붙여놓은 느낌인데 오늘 저녁은 가래떡 떡볶이. 이들은 캘리포니아에서도 중부에 위치한 요세미티 국립공원 일대에서 자주 나타나는 크립티드입니다. 여기서 크립티드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크립티드란 미지의 생명체를 말하며 목격담은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실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존재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영국 네소의 네시, 빅풋, 예티 등이 있죠.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으니 임산부나 노약자, 심신미약자분들도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집안의 풀장에 설치된 CCTV에서 목격되는데 울타리 안쪽에서 나오는 나이트크롤러 수영장 앞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물 위를 가볍게 뛰어가는 녀석. 이거 어렸을 적 나루토를 보며 물 위를 달리고 싶어하던 제가 생각나는데 나이트크롤러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해냅니다. 이 기괴하면서도 자꾸 보게 되는 귀여운 생명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프레스노 지역의 토착 원주민들은 이 생물의 존재를 예부터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크립티드를 땅의 수호신으로 여기며 나이트크롤러의 모습을 본뜬 목상들을 마을 곳곳에 세워두기도 하죠. 이 영상을 보거나 직접 그들을 마주한 사람들은 이 존재를 여러가지 방향으로 추측하는데 하나, 외계인 또는 미지의 존재. 둘, 새로운 종의 동물로 팔이 짧은 영장류. 셋, 철사 위에 흰 천을 덮은 코스튬. 넷, 두루미처럼 걷는 새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초상현상 연구가인 야마구치 빈타로는 이에 대해 광대가 공연할 때 신는 긴 신발을 신고 하얀 천을 뒤집어 쓰고 걷는 사람일 뿐이요 라며 딱 잘라 말하기도 합니다. 종종 이 크립티드에 대한 주작 영상을 만드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이트크롤러의 진실은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현지의 반응은 어떨까요? 현재 미국에서는 이 괴생명체가 진실이든 거짓이든 대다수가 신경 쓰지 않으며 나이트크롤러를 이용한 여러 가지 굿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팬아트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를 보고 유령 연구가 반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엽습니다. 그것이 나이트크롤러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철먹몽이었습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더 재밌는 미스테리 영상을 올라올 때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